헬스 트레이너들이 꼽은 살찌게 하는 유산소 운동 10가지.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유산소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마치 황금률처럼 알고 있는 이 운동법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으로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감소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이 더 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어떤 유산소 운동은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하여 삶의 밝은 면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10번부터 카운트다운 합니다. 무산소 운동보다 유산소에 치중하기.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갈수록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좋다는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체중 감량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날씬해지고 싶다면 무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은 적어지고 근육량이 많아지면서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연예인 트레이너이자 하이퍼포먼스 짐의 공동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핸드릭스 버웰에 따르면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지방을 두 배나 더 많이 태우는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운동협회에서는 캐틀벨을 사용해서 운동할 경우 분당 20칼로리나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6km당 약 6분의 속도로 달려야 태울 수 있는 칼로리입니다. 우선 캐틀벨부터 사야겠어요. 9. 지방연소 구간에 머물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을 더 많이 빼고 싶을 땐 지방 연소 구간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천천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인체가 저강도 활동을 할 때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강도 운동 시 연소되는 칼로리 중 50%가 지방입니다. 반면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35%밖에 타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진실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연소되는 칼로리의 총량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체육학과 겸임 교수이자 공인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코치인 마르타 몬테네그로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훨씬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24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훨씬 빠르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8.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기. 빈속으로 러닝이나 사이클링을 하면 축적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다는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에서 쓰는 근육이 거의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복부나 엉덩이에 축적된 지방이 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축적된 근육과 혈류에 있는 지방 요소와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헌팅턴 대학 겸임 교수 미셸 올슨에 따르면 공복 운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속 탈수 및 고혈당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체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포인트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운동을 시작하고 40에서 50분 뒤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운동하기 60분에서 90분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요거트나 과일같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 적절합니다. 7. 유산소를 충분히 하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생각. 글쎄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양껏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운동량을 초과해서 먹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사실상 1, 2분 안에 방금 열심히 운동해서 태운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이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중 하나만 할 경우 평균적으로 8개월간 약 2.2kg의 지방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성과죠.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한다면 신체가 지쳐버리고 지나친 운동을 하는 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번아웃이나 부상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식단에서 빼보세요. 과자를 줄이고 먹는 양을 조절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러닝머신 위에서 몇 시간씩 달리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항상 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을 골라 매일 그 운동만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마스터할 목적이라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러닝처럼요. 그러나 체중을 감량하거나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신다면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운동만 반복할 경우 신체가 이 활동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전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칼로리를 충분히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서 몸을 놀라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 지나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더 늘리지만 충격적이게도 날씬해지는 대신 살이 더 찌기 시작합니다. 장시간 지속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체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신체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지방을 태우지 않고 되려 축적하기 때문에 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할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로 인해 세포에 인슐린 저항이 생기며 그 결과 다양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식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더욱 최악인 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운동을 끝낸 지 한참 뒤에도 허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4. 유산소 운동에 가벼운 웨이트 동원하기. 가벼운 중량을 들고 유산소 운동을 해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기에는 너무 무게가 가볍고 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무게를 들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마저 아까운 격입니다. 물론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중량 조끼를 입은 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비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좋아집니다. 중량 조끼를 입으면 신체의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는 데다 추가적으로 일부러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3. 불충분한 유산소 운동.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하면 날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운동으로는 그저 약간 활동적인 상태에 그칠 뿐입니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4회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2. 아침에만 유산소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미신은 아침에 하는 유산소 운동이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저녁이든 30분의 유산소 운동은 언제 해도 30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 기운이 나는 대신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에 운동하세요. 1. 유산소 운동 후에 무산소 운동하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나면 무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공인 트레이너이자 바디 프로젝트 피트니스 앤 라이프스타일 설립자인 린지 바스톨라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풀세트를 각각 다른 요일에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운동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고 칼로리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 잊지 마시고 구독하셔서 삶의 밝은 면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아직 거기 계세요? 오케이. 그럼 푸시업 20회 시작!